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에서 국어랑 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최인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오늘 강연의 주제는요. 화면이 안 뜨네. 공부의 논리력을 키워라라는 겁니다.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언제나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아쉬운 게 좀 있고 또 조금 슬프다라는 느낌까지 드는데 왜냐하면 국어라는 것은 분명히 공부 방법만 조금만 변화시켜도 누구나 1등급으로 갈 수 있는데 의외로 국어라는 공부 방법론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고 아 나는 국어가 되지 않는가 봐 라고 포기하다시피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그 강연의 핵심은 바로 논리력이라는 건 열심히 하라가 아니고 how,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국어는 영어나 다른 과목과 달리 뭐 암기해야 될 필요도 없고 한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한글이라는 장점을 통해서 공부의 양을 대폭 줄이면서도 분명히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그 논리력을 키우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국어에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보이지만 이 시간에도 5등급 이하도 충분히 1등급으로 가고 더불어 이 국어의 논리력이라는 걸 키우면 우리 수시 논술 그리고 영어 그리고 탐구 영역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국어 공부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EBS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번에 EBS를 어떻게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를 궁금할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능 이퀄 국어 EBS 아닙니다. 자, 작년 수능을 보면 국어 같은 경우 자, 뒷정을 한번 넘겨볼게요. 실제로 반영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언론에서 발표하는 건 70%입니다. 그러나, 자, 비영계는 30%인데, 실질적인 반영 비율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당장 이번 모의고사를 볼까요? 이번 모의고사를 보면, 비문학 EBS에서 반영한 지문들을 보면, 그 지문들의 한 문장 내지 두 문장만 따와서 새로 다시 글을 썼습니다. 작년도 똑같습니다. 자, 문학, 내가 봤던 작품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연계 많이 됐네라고 편안한 마음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점수가 나왔습니까? 자, EBS 문학도 마찬가지로 예를 든다면은 현대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전시가 나오고, 소설은 나왔지만 작품만 동일할 뿐 아예 지문은 다르고, 동시에 출제된 현대시나 고전시가 같은 경우도 동일한 문제 선택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0%. 오히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공부가 암기 공부거든요. 저는 절대적으로 수업 전에 제 내용을 받아 적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왜라는 거에 방점을 찍어서 자꾸 논리를 익혀라, 응용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서두에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EBS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십시오. EBS는 제일 나중에. 자,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원리와 법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아니 국어에 무슨 원리와 법칙이 있어? 라고. 자,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국어를 그동안 배워왔을 때는 밑줄 치고 암기했을 겁니다. 문학 작품 암기하고 지금 비문학 지문 열심히 읽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왔을 겁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공부거든요. 우리 공부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력인데 그 원리와 법칙, 자 이제는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뭔지. 자, 공부에서 국어에서의 논리와 법칙이라는 건 이 세 가지입니다. 원리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출문제 풀겠죠? 기출문제 풀고 나서 나 맞았네? 기분 좋네? 이거죠. 이 지문이 어떻게 형성됐고 이 문제는 왜 나왔으며 이 선택지는 왜 만들었는지 생각하고 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왜 풉니까? 똑같은 문제도 안 나오는데. 수능 1등급을 받는 방법은 정답에 대한 분명히 객관적인 논리적인 근거를 찾아야 돼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객관적인 거죠. 그런데 국어를 못하는 거는 상위권 친구들이나 중하위권 친구들이나 동일한데 특히 상위권 친구들이 국어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문학에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문제와 선택지에 있습니다. 비문학에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서론에 있습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논문을 쓸 때 또는 글을 쓸 때 서론의 역할은 앞으로 본론에 어떤 걸 쓸 거라는 걸 독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서론에서는 ABC를 쓴다고 해놓고 본론에서 DEF 이건 글이 아닙니다. 이번 모의고사에 그런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론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했으면 본론에 뭐가 나올 것이고 문제도 뭐가 나올 거라는 게 예측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문학, 시, 고전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9월 이후에 9월 모의고사 때 5, 6등급 맞은 친구도 1등급 가는 건 많이 봤습니다. 저는 상담은 뭐라고 할까요? 저는 지금 목 이렇게 쉰 것도 상담이 너무 많습니다. 제 상담은 국어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공부 방법론에 대한 상담을 받지. 자, 뭐냐면 모든 공부 방법론은 통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1등급은 힘들다. 선생님들은 많이 이야기할 것이고 포기하라는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냥 대충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 되겠다. 제가 아쉬운 거는 성적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왔을 거라는 건 왜 안 나왔냐는 그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친구들은 내가 열심히 안 했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온 친구들 중에서 공부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열심히 다 했습니다. 이 정도 올 자리면.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법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왜 방법, how라든가 why라는 거에 방점을 안 찍고 있는가? 공부를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 단순히 문제를 풀고 암기, 자기도 모르게 암기 의식이 배어 있을 겁니다. 수능 전날도 기본을 해야 됩니다. 넘겨볼게요. 자, 그럼 기본이라는 게 과연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씀드리는 그 원리와 법칙을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기출문제를 적용했는가? 기출문제를 적용하는 것도 푸는 게 아니라 적용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풀었고 왜 틀렸고 이건 왜 이렇게 나왔는가?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EBS를 못 풀었다. 또는 기본만 하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못 풀었다. 상관없습니다. 상담으로 온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 저 지금 기본 또 하면은 지금 기출을 언제 풀고 EBS를 언제 풀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본 없이 기출하고 EBS 푸는데 내가 남을까요? EBS 똑같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풀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의미 없는 헛짓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의미 없는 헛짓. 공부는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순서로 가고 내가 지금 3등급 이하라면 2단계, 3단계 필요 없습니다. 1단계 다시 죽으라고 파십시오.